안녕하세요. 평안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2023년 6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표고요. 아시다시피 요거 CPU 가성비만 보는 게 아니라 조합되는 쿨러, 보드 가성비도 다 포함해서 총합 가성비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성비 좋은 CPU를 고르기 위한 가장 바이블이 될 만한 표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같이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란색 부분이 많죠? 파란색은 제가 주식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전달 대비 표기해 두는 건데요. 지금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보다는요. 얼마 전에 1300원대였는데 지금 1200원대까지 돌입을 했어요. 그다 보니 CPU는 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CPU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환율이 낮아야 PC는 싸게 살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 SSD도 꽤나 싸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PC를 한번 업그레이드 하거나 구매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달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만 어떻게 좀 이제 가격이 내리면은, PC 사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환가가 그래픽카드 가격을 안 내려주네요. 여튼, 일단 4070 정도에 혹은 3080 이상의 높은 그래픽 카드를 쓰기에 적합한 고성능 CPU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위에서부터 긁어서 3D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이 7800 3D는 일단 게임 성능 1등입니다. 뭐 차이 많이 날 때는 10%, 적게 차이 나더라도 1%, 4K에서도 그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얘가 가성비는 별로예요. 가성비는 중간도 못 옵니다. 종합 가성비가. 하지만 공랭을 쓸수 있는 또, 4090, 4080과 조합하기에 가장 좋은 게이밍 CPU를 뽑으라 하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13900K나 13700K는 사실상 공랭 쓰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 성능은 7800 3D랑 비슷할지언정, 전선비나 아니면 순수 게임 성능에서도 살짝 밀리니 여러분이 나는 게임밖에 안 한다. 그리고 고성능 CPU가 필요하다 하실 때는 7800 3D 가성비가 없지만 추천해볼 만합니다. 다만 다용도로 쓰기는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멀티 성능이 조금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조금 다용도로 쓰겠다면 13700K가 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D 제품 중에서 7900X3D, 7900X3D는 너무 비싸서 일단 강추하진 않을 거고 7800X3D만큼은 게이밍 유저한테는 한번 추천해 볼 만하다 생각해서 색칠을 해뒀어요. 좀더 자세히 평가하자면 7050X3D는 다용도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CPU고 게임 성능도 뛰어나지만 이건 진짜 가성비가 거의 꼴찌 수준이라서 이유는 내가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해 보시고요. 7900X3D는 이 게임의 성능도 좀 애매하고 멀티 성능도 좀 애매한데 가격은 비싸요. 이거는 추천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텔의 i9 시리즈를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 i9 시리즈 중에 KS는 이제 사실상 물건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청 비싸게 찍혔으니 살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요 그냥 KF 노멀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로 보면은 순위가 얘네들도 거의 하위권이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만 내보내기 작업, 멀티 성능 같은 경우는 중위권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강추하기 좀 애매한 제품들이에요. 14세대가 이제 리프레시 제품이죠. 이게 이제 똑같은 보드를 쓰고 올해 말쯤에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사고 난 뒤에 돌아보면은 신형이 나왔는데 애매한데 라는 소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강추하기 좀 힘드네요. 여튼 제가 만약에 산다면은 그냥 13700K 요거는 이제 종합 가성비 봐도 중위권이나 이제 중상위권쯤에 들어가거든요. 요걸 볼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너무 비싸다는 느낌 안들 거고 다음 세대가 나온다고 한들 가성비적으로 크게 손해봤다는 생각은 안 드실 테니까 한 요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해졌는데 왜냐하면은 저번 달만 해도 둘이 그 가격 차이가 4만 원 정도로 꽤나 벌어져 있었어요. 뭐 크게는 5만 원까지요. 근데 이번 달 보면은 그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나죠. 특히 KF랑 F 버전 보면은 고작 3만 원 차이기 때문에 3만 원 차이면은 3만 원더 주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겠다 느낌으로 KF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F만 녹색으로 칠해주세요. 특히 이 KF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장 그래픽 없는 것 빼고는 K하고 완전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비보드나 Z보드에서 풀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멀 제품 사실 경우에는 풀 성능이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H보드나 B보드 넣었을 때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13600K보다도 못한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제가 표기해놓은 값이 아니라 이게 멀티 성능이 막 98%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수동으로 전력 제한을 풀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보드를 구매하셔야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제품 가격대가 매우 붙어있다면 노멀 제품보다는 그냥 KF나 K 사시는 게 가성비가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7에 13700KF를 고성능 CPU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5800XD 같은 경우에는 보드가 있는 게 아니상 현 시점에 사기는 좀 애매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싱글 성능, 멀티 성능이 꽤나 떨어지고 게이밍 성능만 좋은 CPU거든요. 물론 게이밍 성능 하나만 보자면은 이거만한 게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성비 괜찮게 쓸수 있다. 4080이나 4070Ti 5800XD 괜찮지 않냐? 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랑 포지셔닝이 조금 비슷한 뭐 7600이나 아니면 7700, 아니면 13600KF가 있거든요. 요것들 사면은 신형이기 때문에 보드 다음 세대 호환도 될 거고, 좀더 폭넓은 기능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보드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5800SD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900X, 뭐 7950X, 7700X는, 이 제품의 가격은 꽤나 안정되어 왔지만, 얘네들 발열이 높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순행을 권장해야 되고, 전력 소비량도 높은 편에서 아주 저렴한 보드 쓰기에는 좀 애매한 제품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종합 가성비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제품들을 추천하기는 좀 애매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씩 태클 걸더라고요. 7900 노멀보다 7900X가 CPU 가격이 더 싼데요. 왜 성조님은 7900 노멀을 추천하세요? 라고 하시던데, 종합 가성비 보면 7900 노멀이 좋죠. 그냥 CPU 가성비 보면은 분명히 7900X가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7900 노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아도 매우 낮은 전력 소비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보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뭐 B650 DS3H 같은 거 쓰거나 쿨러도 AG400 같은 2만원짜리 써도 온도 충분히 잡고 조용하고 또 저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쿨러하고 보드 가격에서 꽤나 격차가 벌어져서 최종 가성비는 7900이 더 좋아요. 물론 7900X를 수동으로 설정할 줄 아시는 분들은 에코 모드로 바꿔서 65W 들어가면은 뭐더 저렴하게 똑같이 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유저가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일반 유저라 생각하고 별도의 바이오스 세팅 하지 못한다 쳤을 때는 이 7900이 결국 최종 가성비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CPU, 쿨러, 보드 종합 가성비를 따로 표기를 해두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7900 노멀은 살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는요. 다만 뭐7700 노멀이 좀더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13600KF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7900을 강추하기보다는 7900은 여러분 여름에 좀 덜덥게 쓰고 싶다 혹은 저소음 PC를 만들고 싶다 저전력 PC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 괜찮은 CPU 같아 보이네요. 7600X 같은 경우에는 7600과 포지션이 겹치는데 7600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쳐다볼 필요는 없고요. 얘가 가성비가 2위라고 한들 1위가 있잖아요. 둘이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7700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진 않죠. 그래도 얘가 멀티 성능이 좋고 게임 성능이 조금 더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얘 가성비 3등이에요. 뭐 지금 와서 12세대는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12세대는 중고로도 사지 마세요. 얘네들 지금 가성비 보면은 이 쿨러 값을 저렴하게 갈수 없고 보드 중고로 산다 해도 뭐 10만원 중반 이상 되는 거 써야 돼요. 얘네들을. 그러다 보니 총합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특히 12900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로 사더라도 30만 중반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암만 계산해도 가성비가 안 떨어져요. 요거는 사고 나면은 후회할 겁니다. 13600K는 별 차이가 없는데 더 뜨겁고 더 좋은 쿨러 써야 되고 전성비도 안 좋고 게임 성능이나 멀티 성능은 이거는 진짜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13600K 새거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 보면은 가성비 뭐 좋은 애들이 막 몰려 있거든요. 요즘에 긁어보면은 1등부터 뭐 7위까지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또 추려내자면은
요 정도가 여러분이 살 만한 가성비가 될 겁니다. 7600이 압도적인 가성비, 특히 게이밍 기준으로. 멀티 가성비는 조금 떨어져요. 게이밍 기준으로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고, 총합 가성비도 CPU, 메인보드 포함해서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4070이나 4070Ti에 7600 꽂으면 정말 적당한 가성비 좋은 게이밍 PC가 될 것 같고요. 13600K 같은 경우에는 다소 7600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멀티 성능 괜찮고, 그리고 뭐 인텔 제품 중에서는 그나마 전성비가 괜찮은 제품이 속하고, 공랭을 쓸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 제품이기 때문에 인텔 제품 중에서는 요거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뭐 AMD에 대한 별다른 그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 조금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 7600보다는 그는 7700 가시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품 중에는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요 제품으로 가시면은 여러분이 그나마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고성능 CPU다 보니 요 RM 라인업보다는 가성비가 좋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메인스트림으로 많이 쓰는 CPU들 한번 봅시다. 일단 12700K가 그래도 20만원 중반대에 여러분이 업어올 수 있다 보니까 요걸 중고로 사신다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물론 새걸 사시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걸 중고로 산다 한들 노멀은 있잖아요, 좀 낮은 쿨러 쓸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맞아요. 그 K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일체형수는 싼 거 정도 쓰는 게 온도가 어느 정도 잡히고 멀티 성능 제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계산하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여러분 중고로 산다 그러면은 15만원, 12만원 사이에도 좋은 보드를 살 수 있긴 한데, 근데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B660 보드 중에서 그냥 적당한 박격포 정도 쓴다 치면은 한 18만원 쓰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 다 새거 기준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도 새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중고 산다고 아마 뭐 머리를 굴려봅니다. 굴려봤을 때 얘가 가성비가 좋으냐? 아닙니다. 별로 안 좋아요. 이거 게임 성능이 분명히 나쁘지 않긴 한데 13600K랑 비교했을 때는 좀 밀리고요. 멀티 성능도 13600K랑 비교하면 좀 밀리거든요. 근데 13600K 지금 실 구매가가 30만원 후반 정도쯤 됩니다. KF 기준으로 후반쯤 되는데 거기에 쿨러 5만짜리 넣을 수 있고 보드 뭐 22만짜리 성능자 없습니다. 자, 얘가 좀 더 상인데 새거고 AS플러 받고 뭐 그렇게 샀을 때 실 구매가 얼마 차이 날 것 같아요? 뭐 대략 한 10만 차이 나겠죠. 10만 아껴서 중고로 12700 갔는데 전성비는 다 안 좋고 게이밍 성능도 떨어지고 싱글 성능도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이호환이야. 하이호환인데 그 돈 이제 총 견적 보면은 요 쿨러하고 CPU하고 뭐 보드에만 한 4,50만원 썼을 텐데 그거 10만원 더 깎으면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하실 텐데, 근데 뭐 결국 파워하고 케이스하고 그래픽카드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견적이 100만원 넘을 겁니다. 100만원 넘을 텐데 10%도 안 되는 돈을 아끼는 걸 거야. 10%도 안 되는 돈을 아끼고 모든 면이 하이호환인 제품으로 간다? 이 CPU가 떨어지면은 글카도 자기 등급보다 좀 낮은 성능을 볼 거고요. 맞죠? 싱글 성능에 빠릿함도 떨어질 거고 멀티 성능도 떨어지고 전성비도 떨어지고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소음도 더 심해. 그 돈을 뭐 10만원 정도 아낄 수 있긴 하겠죠. 총 견적이 10%도 안 되는 비용, 그거 아낀 만큼 손해를 그냥 본 거예요. 이 모든 면에서 퍼센테이지 되면은 보면은 전 항목이 10%는 아니긴 해요. 근데 여러 항목이 뭐 5% 4% 정도 떨어지죠. 여러 항목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고잖아요. 중고인데 AS도 지금 분명히 1년 정도는 없어졌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13600K 가는 게 낫다 생각해요. 뭐 게이밍으로 가성비 좋게 가겠다 그냥 7600 가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이거 7600하고 얘하고 게이밍 가성비 보면은 7600이 이거 새 거 기준으로 계산해도 더 좋아요. 진짜 뭐 찐 가성비 생각한다면 7600 가시고요. 12700 갈 게 아니라 게이밍 용도 쓴다 치면 멀티 성능도 필요하고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 그냥 13600K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고로 사면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뭐 카드로 긁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세금 관련 뭐 증빙 서류 떼기도 좀 힘들잖아요. 대부분 맞죠? 개인 간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손해보는 거 생각하면은 별 이득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12세대 중고는 지금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400 빼고는요. 자, 그리고 13600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K가 안 붙은 제품은
오일면만 들어가거나 벌크로만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빼면 됩니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살 이유도 없는 제품. 이거는 KF랑 K, 그 K가 안 붙은 제품하고는 아예 다른 제품이에요. 이 노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L2 캐시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깎인 제품이라서 게임의 성능이 잘안 나와요. 차이 많이 나죠, 둘이. 지금 보면 게임의 성능 기준으로. 멀티 성능은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게임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볼 필요 없고, 13500 같은 경우도 애매한 게 13600K랑 비교하면은 게임의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꽤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그만큼 돈이 싼게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글쎄요, 6만 원 차이면 저는 그냥 KF 가겠는데요. 13500도 사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왜 색칠해놨어요? 오로지 멀티 성능만 보고 산다고 쳤을 때는 그래도 보드를 조금 싸게 갈수 있어가지고 총합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이13500 같은 경우는 특수 용도면 괜찮습니다. 어떤 용도?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영상 편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쳐다볼 만하고, 그거 제외하고 뭐 순수 게이밍 위주다 그러면은 갈 이유가 없는 제품. 5900 시리즈도 지금 가성비 별로 없고, 5800X 같은 경우에도 전달 대비 얘가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추천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이거 쓸 바에 그냥 13400승이 낫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빼고, 아까 12세대는 가성비 없다고 했으니까 무시하면 되고, 13400은 어떤데요? 13400이 게임 성능 보면 12400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D5 기준으로 찍혀 있어가지고 게임 성능이 좀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 똑같이 D4로 산다 그러거나 아니면 12400을 D5로 간다 그러면 게임 성능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12400에 그냥 2코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코어가 추가된 거라서 멀티 성능만 조금 좋지 실제로 게임 성능에 강하게 역할을 하는 P코어는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하는 혹은 조금 다용도로 쓰고 싶은 분들이나 한번 권장할 만하지, 어디까지나 게이밍 유저가 대부분일 경우에는 12400으로 가는 게 맞겠죠. 요걸로 가면 요건 그래도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600하고 요두 개의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 5600X는 뭐 가셔도 되긴 되는데 굳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5600 노멀하고 성능이 거의 똑같은데 둘이 만원 넘게 차이 나거든요. 거의 2만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 요두 개의 싸움이 될 텐데요. 뭐 1, 2, 3등 있지만 2등 빼고 1, 3등끼리 싸우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12400이 분명히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게이밍 성능, 뭐 멀티 성능, 싱글 성능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만큼 비용적으로 올라가요. 보드에서 돈이 조금 더 비싸고, 보시다시피 CPU 가격 자체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좀더 가성비를 생각하신다 하시면 5600 쓰시면 되고요. AMD의 5600. 나는 가성비보다는 그 예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더 나은 성능을 원하네. 그러면은 12400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으로 쭉다 봤을 때 사실 진짜 제대로 가성비 잡고 살 만한 거요두 개뿐이에요. 요두 개뿐인데 특수 용도로 멀티 성능이 필요한 일부 유저들만 13400과 13500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형 제품들은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가성비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메인스트림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하위 메인스트림이나 엔트리 라인을 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12100 빼고는 볼게 없어요. 11세대는 아시피 모래낭비라 불리는 애고, 13100은 12100하고 똑같은 제품에 클락만 살짝 올린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고비용 3만원에서 막 7만원 더 주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2100F만 보면 되거든요. 요건 보면 돼요. 요건 보시면 되고, 그나마 5600G라는 게 내장 그래픽이 있고 멀티 성능이 꽤나 괜찮은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은 12100보다 좋죠. 근데 가격은 꽤나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기본 쿨러 써도 되고, 보드가 또좀 저렴한 편이고, 내장 그래픽이 필요한 분들은 5600G를 가시고, 내장 그래픽이 필요 없는 분들, 내가 1660 슈퍼나 1660 Ti 혹은 1060 옛날 거뭐 재활용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12100 하면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가가 3060 이상이다, 3060, 3060 Ti 이 정도면 12100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게임의 성능 차이가 5600하고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고요. 보시면 차이 좀 있죠? 차이 좀 있습니다. 근데다가 멀티 성능이 꽤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총 구매 비용이 뭐 5600도 기본 쿨러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쓴다 쳤을 때는 한 5만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5만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5600 가는 게 여러모로 넓게 봤을 때 좋습니다. 일단 5600은 램 오버도 잘 되는 편이어서 게임 성능 더 땡겨 올릴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5600의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보통 게임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게임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백그라운드에 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윈도우나 백신 프레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디스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띄워놓는 경우 많은데, 그때 확실하게 5600이 최소 프레임 방어를 잘해주는 편이에요. 좀 다용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100보다는 5600 정도로 가는 게 미래를 봤을 때또 PC의 그 평균 수명을 높이는 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예산이 빡빡하다면은 12100 추천하고 나머지 그냥 다 제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로우엔드. 이제 그냥 성능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냥 뭐 사무용도로 간단하게 쓸 때나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는 애들인데, 지금 10세대가 한때는 가성비가 좀 괜찮은데 이 10100이요. 이10100이 7700 옛날 i7보다도 좋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가성비 있는 보드가 다 품절도 됐어요. 그래서 1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12100까지. 맞잖아요. 얘가 만원 정도 더 비싸고 훨씬 나은 성능을 제공해 주거든요. 이 10세대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사무용도로 쓴다 쳐도 그냥 내장급이 필요하면 5600G 쓰고, 내장급이 필요 없으면은 12100 쓰는 게 맞지. 이거 10세대 쓰기 좀 애매해요. 근데 이 10세대가 주변에 딴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괜찮은 편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애들 진짜 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나마 4650G가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멀티 성능 괜찮고, 싱글 성능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뭐 게임 성능 나쁘지 않고, 그냥 저렴한 맛에 10만 원 정도에 살 때, 그럴 때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요거 하나만 보시고 여기 있는 거 진짜 다 지키면 돼요. 보시면 내 말대로 이제 12100하고 비교했을 때뭐 하나 나와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아, 그냥 이게 비용 보면 됩니다. 총합 가성 비용이 얘가 3,000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다 어떻게 돼 있어요? 3,000 다 넘죠? 여기 살 만한 거, 내장값이 비싸서 3,000 넘더라도 그냥 그나마 좀살 만한 4600G 빼고는 그냥 없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제 펜티엄, 셀러론, 아니면 뭐 i3 구형 이런 거는 굳이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능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졌어요. 비용이 싸졌는 만큼 성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비용은 조금 싸졌는데 성능은 크게 떨어져서 여기는 그냥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여러분한테 5600부터 시작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장그래픽 필요하면 5600G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펴라보면은 한눈에 여러분도 알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 SSD 아니면은 뭐 케이스, 파워 이런 거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바뀌는 건 뭐야? 보드, 쿨러, CPU 가격만 사실상 바뀐다 보면 돼요. 메모리 이런 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다 고정 비용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조금만 증가했는데 뭐 저렇게 성능이 퍽퍽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총액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이득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고정 비용이라서 어느 정도 덩어리가 붙으니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i3 절대 가성비 아닙니다. 거기서 돈 조금만 버티면 i5 갈수 있거든요. 가성비가 아니에요. 거의 i5급에 준하는 이런 5600G를 갈수 있다고요. i3가 전혀 가성비가 아닙니다. 라이젠 R5부터 보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가성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6월달 CPU 가성비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권장하는 쿨러가 뭔지, 권장하는 보드는 뭐고, 가격은 뭘 기준했는지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인 CPU들 클럭 같은 것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표 얼마든지 여러분 받아갈 수 있게 카페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상업적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7차만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신성조 표 가져왔다 이러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